시작. Hi, Justin. Hi, Justin. I am Anna. I am Ella. How are you? How are you? I hope I hope you are you well. are well. Okay, see you soon. 'll see you soon. 아유, 착해라. 지훈아, 세훈이가 지훈이한테 인사했어요. 그지?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animals, 동물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일단은 키워드 보세요. 1번, how do you say 하마 in English? 하마를 영어로 어떻게 말했지? hippo. How about 악어? alligator. 악어는? 아니, 악어는 alligator. 그 다음에 얼룩말은 zebra. 그지? 사자. lion. 호랑이. What's this? Number six. 뭐예요, 이거는? can, can, can. kangaroo. Very good. 다시 한 번, one more time. 하마는? 악어는? 얼룩말. 사자는? 호랑이는? tiger. 6번은? kangaroo. Okay. Write down two times. 두 번씩만 쓰세요. 두 번씩. 그 대신 공책에 과제할 때는 몇 번씩 써야 돼? 요거는 다섯 번씩 쓰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내 선생님이 글씨 쓰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무 생각 없이 쓰라고 그랬어? 따라 읽으면서 쓰라고 그랬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소윤이. 타이거, 캥거루. 캥거루는 항상 주머니에 엄마가 새끼를 이렇게 안고 다니잖아. 주머니가 영어로 뭔지 알아? 포? 포켓. 야, 우리 포켓몬스터 배웠지? 포켓.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던지잖아. 그지? 몬스터 같은 뜻이 뭐야? 괴물. 그지? 포켓몬스터. 그래서 캥거루는 포켓. 주머니에 이제 엄마가 항상 아기를 안고 다니잖아. 베이비 캥거루. 그죠? 캥거루는 어느 나라에서 살까? Where do kangaroos live? 물론 zoo 동물원에서도 살고 캥거루가 많은 나라. Where is it? 어디예요? 호주, 호주. 호주는 영어로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그래. 호주에 가면은 캥거루도 있고 코알라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럼 다시 다 썼나요? Are you done?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다시 1번부터 읽어볼게요. 하마는 악어는 엘리게이터라고도 발음해도 되고 엘리게이터라고도 발음할게요. 선생님은 T 발음 다 할게요. 그 다음에 얼룩말은 지브라, 사자는 호랑이는 넘버 6. It's so easy. 뭐예요? 캥거루. 잘했어요. 넥스트 페이지 우리. 스토리 한번 읽어볼게요. What is this? 이게 무슨 말이에요? Animals. 동물들이란 소리야. 그지? 네. 한번 읽기 전에 들어볼까? 오케이. Lesson 2. Listening and speaking. Animals. Listen and repeat. Wow, there are so many animals here. Yes, there are. I love the zoo. Look, there are hippos and alligators. Which animal is taller? The hippo is taller than the alligator. Let's go see some zebras. Is the zebra faster than the lion? No, it isn't. It's slower than the lion. What animal do you like, Betty? I like kangaroos. Let's go see the kangaroos. Oh, I see kangaroos over there. There are tigers too. Are there more tigers than kangaroos? No, there are more kangaroos than tigers. 아,
오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요? 오케이. 그럼 우리 소윤이 같이 읽어볼게요. 와우 시작. 시작. Are so many animals here? Yes, there are. I love the zoo. 무슨 말일까요? 어쩔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There are so many animals here. 여기에 뭐가 많대? 동물들이 많대. 그러니까 뭐래요? 베티가 뭐래? Yes. 그래, 맞아. 동물들이 맞아. 베티가 뭘 좋아한대요? I love the zoo. 동물원을 좋아한대. Have you ever been to the real zoo? 동물원 가본 적 있어? 네. 좋지? 왜? 선생님 동물원 되게 좋아하는데. 동물 보면 기분 좋지 않아? 서울대공원이다.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동물도 되게 귀엽잖아. 그죠? 새끼 동물들. 그지? 새끼 사자 봤어? 베이비 라이언. 아기 뱀. 아기 뱀을 봤다고? 뱀? 스네이크 뱀? I hate snakes. 선생님 뱀 싫어요. 아기 뱀도 싫어요. 뱀은 다 싫어요. 징그럽지 않아? 귀여워요? 와우, wow, you're so brave. 용감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Look! Alligator. 무슨 뜻이야? 저기를 봐봐. There are hippos and alligators. 뭐랑 뭐가 있대? 하마들과 악어들이 있어. 그러니까 베티가 뭐라고 질문했어, 제임스한테? Which animal is taller? 우리 어제 톨러 배웠는데 톨러 같은 시 뭐지? 잘했어요. 키가 큰이란 뜻이야. 월더. 키가 큰 적어주세요. 키가 큰인데 which animal은요? which는 뜻이 뭐냐면 소윤의 어느란 뜻이야. 어느. animal은 뜻이 뭐야? 동물. 그러면 which animal is taller? 무슨 뜻일까? 어느 동물이 키가 더 크니? 이제 잘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hich animal? 시작. Which animal is taller? 그러니까 뭐래요? 제임스가 뭐라고 답했어? The hippo then 잘했어요. Well done you. The hippo is taller than the alligator. 왜 여기는 더라고 발음하고 여기는 D라고 발음하면은 A는 모음이야 자음이야 소윤아? 엑셀런트.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와 더가 합쳐지잖아? 그럼 더를 D로 발음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더 엘리게이터가 아니라 디 엘리게이터. 그지? 이해됐어요? 누가 더 키가 크대? The hippo is taller than the alligator. 누가 더 키가 크대요? 몰라요. 히포, 하마가 더 키가 크대잖아. 그지? 와, 신기하다. 그지? 그러니까 뭐래요, 베티가? Zebras. Let's go see some zebras. 무슨 말일까요? 얼룩말을 보러 가자. 그러니까 뭐래요? 제임스가 또 뭐라고 물었어? Is zebra faster? Fast가 뜻이 뭐였지? Fast? Faster는 더 빠른이란 뜻이야. 적어주세요. 더 빠른. Is the zebra faster than the lion? Faster은 더 빠른이란 뜻이야.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 엘라? Is the zebra faster than the lion? 얼룩말이 사자보다 더 빠르니? 그러니까 뭐래요, 베티가? No. It's slower than the lion. Faster가 더 빠르면 slow는 뜻이 뭘까? Slower. 더 느리. 그럼 누가 더 느리대? 얼룩말이 사자보다 더 느리대. 그러면 얼룩말이 사자보다 더 느리다는 것은 사자가 더 빠르다는 거야? 얼룩말이 더 빠르다는 거야? 잘했어요. 사자가 얼룩말보다 더 빠르대. 말이 더 빠를 것 같지? 그지? 근데 사자가 더 빠르대요. 신기하다. 그지? 그럼 4번 읽어볼게요. 제임스가 뭐라고 말했을까? What? Do you? 무슨 뜻이야? What animal do you like, Betty?
어느 무슨 동물을 do you like? 좋아해. 어, 베티야, 너는 무슨 동물을 좋아하니까 베티가 뭐래요? I like kangaroos. 나 캥거루가 좋아. 그러니까 뭐래요? Let's go see the kangaroos. 우리 캥거루 보러 가자. 그지? 와우. 읽어볼게요. Over there. Over there는 저. I see kangaroos over there. 저기에야 라는 뜻이야. 저기에. 저기에서 혹은 저기에. I can see kangaroos over there. 나 저기에서 캥거루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래요? 제임스가 뭐래? There are tigers too. 무슨 뜻이야? There are tigers too. 호랑이들도 있어. 라는 뜻이야. 그지? 베티가 다시 한번 뭐라고 질문했어? Are there more tigers? More는 뜻이 뭐냐면, 뜻이 뭐? 더 많은 이란 뜻이야. 적어주세요. 더 많은. More. 더 많은. Are there more tigers than kangaroos? 더 많은? 무슨 말이야? 캥거루보다 호랑이들이 더 많이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래? How many kangaroos are there? 1, 2, 3. How about tigers? 1, 2. 어느 동물이 더 많아? 그러면 뭐래요? 제임스가 뭐라고 대답했어? No. There are more 무슨 말이야? There are more kangaroos than tigers. 호랑이들보다 루들이 더 많이 있어. 이해됐지? 어떤 내용인지? 네. 우리 소윤이 다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우리 넘어갈게요. 소윤이. 일로 나와보세요. 우리 소윤이. 소윤이가 그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번 그림에서 first look at the first picture. 시작. Wow, there are so many animals here. 잘했어. Yes. There are. I love the zoo. Look. There are hippos and alligators. 어느 동물? Which animal is taller? Excellent. The hippo is taller than the alligator. Alligator. Okay, next picture. Let's go see some zebra. Is the zebra faster than the lion? No, it isn't. It's slower than the lion. What animal do you like, Betty? I like kangaroo. Let's go see the kangaroos. Oh, I see kangaroos over there. There are tigers too. Are there more tigers than kangaroos? No, there are more kangaroos than tigers. Excellent. Well done, you. 잘했어요. 네. 지훈아, 소윤이가 잘 읽었지? 우리 지훈이도 두 번씩 따라 읽어야 돼요. 오케이. Next page. 오케이. Are you ready for listening questions? 듣기 질문 준비됐어요? 오케이. Here we go. 시작합니다. Listen and number, then say. Number one. Which animal is taller? The hippo is taller than the alligator.
번호 쓰는 거야. 듣고. Number two. Are there more tigers than lions? Yes, there are. Tigers and lions. Number three. Which animal is faster? Which animal is faster? Faster than the hippo. Kangaroo is faster than hippo. Number four. Are there more alligators than zebras? No, there are more zebras than alligators. Okay. Let's check out the answer. 우리 정답 체크해 볼게요. 번호 맞아? 4, 1, 3, 2. Okay? Are you right? Okay. Next page. 이것도 another listening question. 그치? 또 다른 질문입니다. Okay. Are you ready? 준비됐어요? Okay. Listen to it carefully. 잘 들어야 돼. Listen and circle. Number one. Is the hippo faster than the lion? No, the lion is faster than the hippo. Number two. Is the kangaroo taller than the alligator? Yes, it is. Number three. Is the tiger faster than the hippo? Yes, it is. Number four. Is the alligator taller than the zebra? No, it isn't. The zebra is taller than the alligator. Okay, check out the answer. Okay, number one, lion. Number two, kangaroo. Number three, tiger. Number four, zebra. Okay.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하면 우리 소연이가 대답하는 거야. Ask and answer. 봅시다. 2번. Okay. 선생님 질문할게요. Number one. 어, 틀렸어? Okay. Number one. 선생님 질문하면 소연이가 대답해. 영어로. Are you right? Okay? Okay? Okay. Number one. How many tigers are there? How many tigers are there? Number one. Tigers, I mean tigers. How many tigers? Okay, there are three tigers. Okay. How many hippos are there? How many hippos are there? Two. There are two hippos. Okay. Number three. Is zebra faster than kangaroo? Kangaroo가 빠를까? Zebra가 빠를까? Okay, 그럼 어떻게 말해? How do you say? Zebra is faster than kangaroo. Very good. How many lions are there? Lions. There are? How many? How many lions? 몇 마리? How many? Three. Okay, 그럼 make a sentence. 문장을 만들어요. 세 마리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How do you say? 어떻게 말해? There are 세 마리. Three lions. Okay, one more take. 두 마리의, 아, 세 마리의 호랑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tigers. Excellent. 두 마리의 얼룩말이 있습니다. There are two zebras. Excellent. Okay. Next page. 잘 써요. Well done, you.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What do these shapes spell? 그지? 오케이. 어떻게 이거 보고 그림에 있는 알파벳을 그림에 맞춰서 그지? 알파벳을 쓴 다음에 단어를 완성하는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Let's play 한번 해볼게요. 이가 없어요. 이가 없어요? 여기인데 L로 써놨어요. 아니야, 이거 L 맞는데. L. 그리고 이거는 뭐야? L. 도마뱀이지, 도마뱀. 그지? 도마뱀. 도마뱀은 스펠링 뭐야? 어떤 글자를 갖고 있어, 도마뱀은 여기서? I. 그지? 타조가 나왔네. 타조는 어떤 글자? 그럼 뭐야? L, I, O, N 합치면 무슨 단어? L, I, O, N 합치면 무슨 단어?
Lion, very good. 사자, 그지? Now you can understand how it works. 이제 소윤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했어요. 저스틴도 can you understand? Okay. 우리 지훈이도 한번 해봐요. 어, 우리 지훈이 지금 선생님과 같이 수업 중이야. 오케이. 지훈이도 한번 해보세요.